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나오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남북 교류와 경협 관련 추진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선 연결 등 남북 교통망 확충,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4개 주요 사업과 19개 세부 추진 목록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3개 항목 13개 과제로 정리된 이 선언에는 강원도와 연관된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상당 부분 우리 강원도에서 이루어질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경원선 복원, 백두산 항로, 이산가족 상봉, DMZ 평화지대 등입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른 4개 주요 정책과 19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개 주요 정책은 남북 교통망 확충,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남북 교류 협력, 평화 특별자치도 조성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를 보면 남북 교통망 확충은 동해선 연결, 경원선 복원, 남북 간 도로망 확충, 양양갈마 항공 노선 등 6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은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금강산 관광재개, 설악 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남북 8개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9개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남북 산림협력사업, 기존 남북강원도 협력사업 확대 등 4개입니다. 통일부가 전체적인 창구 역할을 하고 각 부처별로 사업 추진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움직이고. 이 중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동해선 연결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그리고 됐으면 남북협력기금으로 그러면서 기본하고 시설계를 합쳐가지고 같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계속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법안은 다음 달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 강원도의 또 다른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